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 어. 오른쪽 보면 오른쪽. 1이 들어가는 거야. 운전을 잘해야겠다. 보마 천천히 가. 뭐. 우와 예쁘다. 저거 뭐지? 우와. 종려나무다. 이거는 종려나무. 이건 뭐지? 열매인데. 무슨 열매지? 이거 어? 같이 가. 물고기가 있어? 우와 물고기 엄청 크다. 특이하다. 우와 물줄래다. 물고기가 진짜 엄청 크다. 물줄래다. 우와 야, 이건 얼마나 큰 거야, 이거. 와. 아, 봄이 거기 사진 찍어. 봄이 사람 공룡 완전 푹 빠진 게 쓰겄다. 우와, 멋지다. 오른쪽으로. 오른쪽. 우와. 여기 물고기가 있나? 우와 물레방아야 쌤아. 저게 물이 돌지? 네. 저걸 물레방아라고 하는 거야. 우와 단풍 봐라. 단풍. 천천히 가, 천천히. 거기 뭐가 있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연못을. 보마 달리기 하는데 아니야. 어디는 나가요? 이제 여기 나가는 거야. 이거 봐, 항아리 봐봐, 쌤아. 이거 항아리야. 이런 걸 항아리라고 불러. 여기다 김치도 넣고 된장도 넣고 고추장도 넣는 항아리. 코끼리 모양을 해놨어. 같이 갑시다. 쌤아 여기 너무 예쁘다. 물고기가 있어?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 덥다. 여기 수경재배관이라는 곳이 있어. 이리 와봐. 수경식재배관이라고 해서 여기 봐봐. 이렇게 뿌리를 물속에서 이렇게 기르는 거야. 양파나 이런 것도 우리가 그때 고구마도 길러봤지.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르는 걸 수경식재배관이라고 그래.
이거 난이다, 난. 물로 키우는 거야? 우리도 그때 키워봤잖아. 아이고, 이거는 신난데? 여기는 석부작미 목부작이야. 그러니까 나무에, 봐봐, 봄아. 나무에 식물을 키우는 거야. 봄아, 여기 봐. 나무랑 돌에 키우는 거야. 아까는 수경식이었지. 여긴 돌하고 나무에 키우는 거야. 신기하지? 빅토리아, 이건 산세베데아 같은데? 우와. 이제 여기 돌아서 갈 거예요. 저기 가봅시다. 우와, 이건 뭐야? 꽃과 나비, 여기는 진경산수존. 진경산수는 조선시대 후기 화원에서 일어난 새로운 화풍입니다. 거긴 뭐야? 여기는, 쌤아, 공중에 떠있대. 여기 봐, 공중에 떠있네. 화분이 공중에 떠있어. 응. 그지? 거기도 봐봐. 공중에 떠있네. 여기 또 공중에 떠있어. 다양하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거야, 그지? 여기 봐, 쌤, 사슴. 사슴이에요. 어디? 누가 똥을 쌌어? 쟤. 집에 있는 애가. 똥이 무슨 색깔이야? 저런색. 보여요? 어. 동그라미. 동그란 게 저게 똥이야? 다? 네. 보니까 똥구멍할 때 나왔어요. 똥구멍에서 똥이 나오는 걸 봤어? 네. 이런 게 다 똥이. 어떤 게? 이런 거. 아, 요게? 네. 이게 진짜 다 똥이야? 사슴통? 아주 토끼통처럼 생겼네. 물개가 지금 움직인다, 그지? 어떻게 움직여? 또 수영을 안 해요? 물개가 위에서 놀고 있잖아. 오, 뭐야? 오, 싸운다, 싸운다. 너네 왜 싸우니? 왜 쌤이 보미처럼 싸우니? 아까는 잤는데 일어났다, 그지? 우와. 어디 보일까? 세마리. 정주 하나 보네. 하나 물개쇼다. 진짜 물개쇼? 와. 지네끼리 물개쇼네. 와. 얘들 하, 훈련했던 거 하나 봐. 세마리 이리 와서 타. 물개쇼 봐봐. 세마리 쪼프다. 물개쇼. 물개. 지네끼리 연습해. 저 위로 올라가. 와. 나 진짜 있다. 두 마리 있다. 진짜네? 세 마리가 아니고 아, 세 마리다. 어. 아, 너도? 와, 새 엄청 자랐는데, 그치? 우리 집에 물개 장난감 있는데. 그치, 장난감 있지? 시험 잘하는 사람 물개를 하나 봐. 우리 집에도 물개 장난감 있어요. 어, 있지, 있지. 근데 색깔은 블루색하고 검정색이 섞여있어. 우리 집에도 물개 장난감이 있는데. 편도를 줬는데 그걸로 나와. 우와, 난 6살. 나는 5살. 올라왔다. 얘 나왔다. 오, 너무 신기해. 우와.
이 아이도 다섯 살이에요. 오, 그렇구나. 와, 올라간다. 올라간다. 저도 알려줬어요. 제가 먼저 알려줬어. 그랬어? 나는 다섯 살. 친구네, 친구. 아, 나 올라갈래요. 저기, 아, 여기? 네. 조심, 조심. 오. 오. 야, 우와. 어, 새가 왔어. 자, 이제 갑시다. 조심, 계단 조심.